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짜 유익한 꿀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이제 차가 아닌 좀 다른 영상인데,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이랑 TV 가입할 때 사은품 뭐 받았어요? 저 같은 경우는 기억도 안 나요. 자전거 받았나? 일단 뭘 받았지? 여러분들 기억나세요?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뭐 가입했는지, 약정은 어떻게 되는지, 월 얼마씩 나가는지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죠. 사실 뭐 핸드폰이야 내가 매번 보는 거고, 또 사면 바로 바꾸고 싶잖아요, 핸드폰은. 근데 TV랑 인터넷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그걸 언제 알 수가 있느냐? 사실 이사 갈 때? 아니면 TV 새로 샀을 때? 그때서야 한 번씩 안단 말이에요. 어? 내가 TV 이거 월 얼마씩 나갔었구나, 그리고 인터넷 약정이 뭘로 했었구나,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아, 내가 KT였구나, SK였구나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인터넷 가입할 때 요즘 누가 사은품을 받지 않고 가입을 하나? 사은품보다 좋은 게 현찰이란 말이에요. 현찰 46만원을 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인터넷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. 뭐 통신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품질이 다르다거나 뭐 상품이 다르다거나 그러질 않거든요. 뭐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회사들 있잖아요. 뭐 모회사, 자회사 다 가지고 있는 SK, 그리고 업계 뭐 1위라고 할 수 있는 KT,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LG, 이렇게 딱 3개가 있는데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. 그러면은 사은품을 어디가 제일 많이 주느냐, 요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3군데를 제일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하는데, 속도나 품질 이런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를 주느냐, 내가 이거 가입하면 얼마 줄 건데요, 요게 좀 제일 관심 많지 않아요? 저도 그렇거든요.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비교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, 이제 고마워 IT라고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정말 회사별로 사은품이 어떻게 되는지, 몇 년 약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46만원을 정말 풀로 다 땡겨서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이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 경품 고시제라는 제도 때문에 이제 정말 사은품을 많이 줍니다. 우린 46만원을 드립니다, 이런 곳은 믿어도 되는데, 만약 그 이상을 주겠다, 더 많이 주겠다, 이런 곳들을 좀 조심하길 바랄게요. 그런 곳으로 이제 신청을 했다가는 이제 순간 나는 46만원보다 더 받았는데, 난 46만원에 다른 선물 또 받았는데, 순간 즐거울지 몰라도 뒷일은 또 불행할 수가 있거든요. 사실 인터넷 가입할 때 진짜 귀찮잖아요. 뭐 아이디 만들어야 되지, 그 다음에 뭐 비번 만들어야 되지, 뭐 이메일 인증 또 받아야 되고, 어떨 때는 막 신호등이 있는 이미지를 고르시오,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는 이미지를 고르시오, 막 이딴 것도 해야 되고.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그런 복잡한 가입 절차 같은 건 다 필요 없고요, 그냥 신청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전문 상담가가 이제 전화가 오면 바로 이제 전화 받아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가입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 인증 해야 되고요, 당연히. 그래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뭐 계약 내용이나 뭐 가입 약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설치 기사님이랑 이제 시간 조율해서 와서 설치만 하면 끝! 되게 쉬운 게, 신청서 쓰고 그리고 이제 전화 한 통 받고 본인 인증하고 이게 끝입니다, 여러분. 뭐 복잡한 절차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설치 당일날 바로 그날 현찰 꽂아줍니다. 우리가 제일 좋아하잖아. 당일 꽂아줘야지, 며칠 기다리면 안 되잖아. 초록창에 검색만 해보셔도 거기다 인터넷 비교 사이트 치잖아요. 그럼 쫙 나와요. 자, 그럼 여기 수많은 사이트들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가? 일단 진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. 규모가 적은 곳보다는 규모가 큰 곳이 훨씬 더 좋고요. 규모가 있는 곳은 정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?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이 아니고 뭐 옷을 사든 뭘 사든 후기글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후기글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? 우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솔직히 후기 읽어보잖아요. 와, 너무 맛있어요, 별 몇 개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저는 후기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사은품 혜택이에요. 진짜 어떤 사은품을 주느냐,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저 같은 경우 무조건 저는 현금을 선택하죠. 왜냐, 저 같은 카푸어들은 현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기름값이라도 하려고. 본사나 대리점 같은 곳에서 사은품 혜택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인터넷 비교 사이트와 가장 다른 점은 그 차이겠죠? 사은품의 차이. 그래서 수많은 인터넷 비교 사이트 중에서도요,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주는 곳을 찾아야 돼요. 그래서 인터넷 비교 사이트 막 고를 때 또 혼란도 되게 많이 오고,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막 그러시잖아요.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추천해준 이제 고마워 IT 사이트 가셔가지고 현금 최대 사은품 46만원을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4만원만 더 주지, 그럼 50만원인데 그러면 좀 뭔가 딱 있어 보이는데. 자, 그래서 이렇게 후기란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후기들이 많더라고요. 요 사이트에 가입자만 28만명이라 그래요. 그래서 뭐 후기 남겨드립니다, 오늘 설치 완료입니다. 와, 몇 페이지야?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데다 이제 후기를 남겨주고 하는데, 사실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낫잖아요.
보시면은 뭐 SK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뭐 솔직한 후 설치 후기 뭐 이런 것도 많이 써 있는데 저 같아도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사실 원치 않거나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은품 같은 거를 주면은 그래 이거 언제라도 쓰겠지. 이거 내가 당장 필요한 물건인가?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현금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걸 사거나 저처럼 기름값에 쓰거나 내가 원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잖아요. 그래서 최고 추천하는 거는 현금 사은품을 받아라. 요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제일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이렇게 후기들. 후기가 많아야 저는 제일 믿음이 가거든요. 그래서 뭐 울산 KT 인터넷과 현금 사은품 솔직한 후기 이런 것도 보니까 정말 개인이 쓴 이런 흔적들이 보이고 이게 어떻게 이제 내 설치를 했는지 이런 사진까지 다 올리고 이런 후기들이 진짜 많다는 게 좀 제일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인터넷 가입을 했을 때 언제 사은품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느냐. 여기서는 재벌이 이거 46만원 받는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던데? 난 더 조금 주던데?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 하셔야 돼요. 인터넷 사은품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신규 가입이에요. 기존에 있던 인터넷 상품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신규 가입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최대 3년 약정을 해줘야만 최대 사은품 46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보통 3년 약정이 기본이긴 하지만요. 그렇게 할 경우 월 요금이 올라갈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은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지급될 때가 있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은품을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신규 가입이라든지 통신사 이동 요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단, 동일 장소, 명의, 가족으로는 같은 통신사는 연속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꼭 참고해주세요. 신규 가입 판단은 1년 이하로 이제 해지 또는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3년 약정에 대한 이제 위약금이라든지 사은품 반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1년은 유지하셔야 되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. 여러분 너무 그 핸드폰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루 종일 핸드폰 보지 말고 눈알 빠지겠어요. 다 보면 길거리에서 핸드폰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은 관심 많은데 인터넷에는 관심이 없잖아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요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싹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. 저 센터랑 집이랑 다 지금 월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약정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수많은 비교 사이트가 있잖아요. 인터넷 비교 사이트.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좀 방금 얘기했던 고마워 IT를 좀 추천한 이유는 뭐 진짜 유명한 인터넷 TV 가입 전문 사이트인 거는 당연지사고요. 특히 아까 제가 봤던 그 후기 게시판 그게 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저는 후기를 보고 선택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차만 빼고요. 차는 후기를 보지 않아요. 그냥 막 사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후기가 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업계 최대 현금 사은품 46만원 요건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니까 통신사별 요금제랑 뭐 가입 사은품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고요.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미리 비교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상담 같은 건 안 해도 돼요. 고마워 IT 이제 상담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상담 뭐 친절한 건 당연하고요. 일단 3년이 넘은 사이트라서 이제 좀 신뢰도가 가요. 문의를 남기면 이제 원하는 시간에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랑 아까 제가 했던 현금 지급이 당일날 이루어져요. 왜냐면은 설치한 당일에 꽂아줘야 되거든. 계좌 이체 빡 이렇게 해가지고 당일날 안 꽂아주면 또 이거 뭐 사기당한 거 아니야? 이거 말만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주는 거 아니야? 당일날 줘야 기분 좋은 거거든요. 그래야 그날 소고기 먹지 꽃등심 먹지 저는 기름 넣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.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식 카페 같은 경우는 28만 명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제 구독자는 곧 10만 명이고 요 카페는 28만 명이니까 카페 한 편이네. 여러분 제 구독자들도 빨리 28만 명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차만 리뷰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꿀팁이 되는 그런 정보라서 좀 알려드렸는데 이왕 인터넷 TV 바꾸실 거면 46만원 꼭 챙기십시오.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고마워 IT 사이트 가면은 진짜 굉장히 편리하니까 거기 가서 내 이름이랑 번호 남겨서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 받고 인터넷이나 TV 딱 설치하시고 그날 당일에 46만원 꽂히는 거 딱 확인하시고 후기 한번 남겨주시고 그냥 막 설치하지 말고 꼭 46만원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가끔씩 이제 이런 좀 꿀팁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우리 46만원 뭐하지? 그러면 뭐할까? 재벌이었습니다.